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책을 내고 싶은 사람과 그들의 책을 출판하는 한 편집부장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꿈을 파는 남자를 소개합니다. 일본 마루에 출판사 편집부장 우시가와라 칸지.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좀 이상합니다. 훌륭하고 유명한 작가의 글을 출판하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의 원고를 책으로 내는 데 더 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책을 자기가 비용대서 낸다는 자비출판일까요? 하지만 그는 절대 다르다고 펄쩍 뜁니다. 이른바 조인트 프레스라고 한다나 뭐라나요? 그러니까 저자가 출판 비용을 100% 대는 자비출판이 아니라 출판사와 필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책을 낸다는 것이지요. 물론 출판 비용을 엄청 부풀리기는 합니다. 그리하여 우시가와라 편집장은 책을 내본 적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들의 창작욕을 부추겨 책을 출판하도록 온갖 꾀를 내는데요.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서 값비싼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되겠다는 20대 청년, 자신의 인생을 자서전으로 남기려는 초로의 남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동네 아줌마들에게 여보라는 듯 자랑하고 싶은 주부 등등입니다. 사실 우시가와라 편집장은 본래 순수 문학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작가들이 시대의 흐름을 망각하고 독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책이 팔리지 않는 것을 독자 탓만 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출판사는 출판 불황의 시절에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다단계 판매 경험을 가진 신생 출판사가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같은 수법을 쓰면서 우시가와라의 출판사를 위협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는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복잡한 머리 식히려고 집어들었다가 어찌나 흥미진진하던지 그만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어버린 오늘의 책 히야쿠타 나오키의 꿈을 파는 남자입니다.